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요.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고, 조금 있으면은 따갑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화초들이 정말로 많이 꽃방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화초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화초들이 지금 겨울에 꽃 피는 아이들이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들 바이올렛이죠. 바이올렛, 이 아이는 삽목둥인데 삽목이가 이렇게 커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꽃 색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이 아이들은 아프리칸 바이올렛입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 속에 보면은 전부 다 꽃봉이 또 이렇게 꽃을 전부 다 이런 새로운 꽃봉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삽목둥인데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한 포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 8cm 분 포트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 자랐습니다. 삽목을 해서 또 이렇게 보험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 또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지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제가 또 삽목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지금 아침 햇살에 이렇게 비치니까 정말로 고운 색이죠. 정말 색감 예쁘네요. 자, 이 아이는 조금 진해요. 그리고 옆에는 보면은 이 아이는 조금 연합니다. 연해도 이렇게 볼그레하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속에 보면은 또이 아이도 많은 꽃봉을 물어주고 있네요. 또 계속 피울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가지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환불에 넣어서 마음대로 만지지를 못합니다. 뚝뚝 끊어져요. 이렇게 예쁜 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다 삽목이에요. 삽목둥이가 이렇게 제가 한 2년 조금 넘게 키운 것 같아요. 2년쯤 키웠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색감 정말 예쁩니다. 또이 옆에 있는 아이는 같은 풀이라도 색감이 다릅니다. 이 아이는 다른 모체예요. 이 아이 삽목인데요. 이 아이 키운 지는 3년 되었어요. 3년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 아이는 분갈이하고 모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남은 아이, 좀 시들한 아이를 후딱 삽목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또 삽목이 성공하여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입장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동글동글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주들은 꽃이 피어서 이제 지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주라서 좀 빨리 피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예요. 옆에 있는 이 아이. 모주가 이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구들을 내어주었어요.
지금 어린아이들 옆에 보면은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모주예요. 이 아이는 분홍 모주예요. 옆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홍 모주고요. 이 아이도 꽃이 이제 좀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하고 먼저 핀 아이는 지고요. 또 새로운 꽃봉에서 이렇게 꽃이 또 맺혀 나옵니다. 이 아이는 파랑색 모주입니다. 파랑색은 지금 삽목이가 꽃이 핀 아이가 없네요. 지금 아직 다 소강 상태로 있습니다. 저쪽에 파랑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있는데, 아직 꽃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바이올렛 삽목 영상을 제법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꽂이를 해서 보온용이를 만들어 두었더니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때 한 포트에 3,000원씩 제가 주워서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쁜 꽃들이 엄청 많이 피었고요. 또 많이 늘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저쪽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이꽂이로 제가 키운 아이들이죠. 이쪽에 아이들, 이쪽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파랑새 여기에 이 아이는 한 5월쯤 되면은 꽃이 피지 않을까, 4, 5월 정도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많이 큽니다. 이렇게 이꽂이를 키우면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올렛 이꽂이 한번 해보세요.
좋을 테다. 나도 좋아할 텐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때다. 당신이 있잖아 네 눈 속에 그려진 별을 보고파 있잖아 내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 너는 말야 날 깨우는 햇살이 되고 사랑스런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간지럽히던 너의 숨결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게 온다 있잖아
사랑스러워.